자,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간단히 저번 시간에 한거 리뷰를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cat, bra, operator 이런 것들을 기호로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런 디락 브라켓 노테이션을 배웠는데, cat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죠? 브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오퍼레이터는 그냥 어떤 심볼로 썼어요. 그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쓸때 순서를 잘 지켜서 써야 된다는 건데,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쓰면 돼요. 이를테면, AB 이렇게 썼다. 뭐 물론 이게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친다면 허용은 되지만, 만약에 괄호 없이 이렇게 쓴다면 약간 보기 안 좋은 꼴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쓸때그 스테이트 사이에 이런 바가 오거나, 이건 오케이. 그 다음에 꺽쇠가 오거나, 이렇게 마주보는 꺽쇠가 오거나, 이것도 괜찮은데, 이 바랑 꺽쇠랑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면 좋지 않아요. 이런 거는 이제 프로덕트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그런 그 심볼과 헷갈리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아마도 completeness relation일 거예요. completeness. 자, 이 completeness relation 또는 closure라고 하죠. 이거는 어떤 여러분이 베이스 캣이 있을 때 걔를 이런 식으로 다 합해 보면 이게 반드시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오소노마라는 캣을 골라야 문제가 더잘 풀린다고 했죠. 그렇죠? 꼭 오소노말 이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택해서 기술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써서 우리의 양자역학 문제를 기호로서 표시를 할 것인가, 또는 숫자로서 표현을 할 것인가,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죠. 이가 빠졌네. 오케이. 자, 이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거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니, 자, cat, bra, operator 이런 식으로 쓰면 완전히 기호예요. 이를테면 이거를 계산하고자 하려면 우리가 숫자를 표현을 하던가, 아니면 뭐 컴퓨터 코드로 표현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결국 우리가 다할 수 있는 건 숫자거든요. 그래서 숫자로서 어떻게 퀀텀 오퍼레이터, 퀀텀 스테이트들을 표현할 것인가 하는 출발점이 바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자, 오퍼레이터. 어떤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캣.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 대수와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거 하니? 이 오퍼레이터는 결국은 매트릭스가 되고, 캣은 컬럼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브라는 로우 벡터가 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쓰는 게 편리한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일단 오퍼레이터부터 봅시다. 자, 오퍼레이터 X가 있다고 할 때, 얘를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쓰기 위해서는 뭔가 브라켓이 양쪽으로 걸려서 이게 측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할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왼쪽 오른쪽에 저 클로저를 사용해서 컴플리니스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어떤 베이스캣들을 또는 브라를 붙여보기로 하죠. 물론 이 베이스 캣들을 잘 골라야 이 오퍼레이터가 매저가 되겠죠. 그런 캣들을 잘 골랐다고 치고 이제 컴플리니스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얘를 다시 써주게 되면 그냥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아이가 되었고 이 아이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ij를 모아서 쓰면 i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그죠? 중간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값은 바로 얘죠. 얘가 바로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 ij 컴포넌트를 뭘 고르냐에 따라서 이제 답이 달라질 거고, 그 경우의 수는 똑같은 힐버트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다른 베이시스니까, 같은 베이시스니까 힐버트 스페이스 디멘션이 만약에 n이라면 이 계산 가능한 값들은 n by n, n 제곱계일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는 힐버트 스페이스 디멘전이 있으면 그 디멘전 바이 디멘전의 매트릭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직접 표현을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어떤 1번 베이시스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와야 될 거고, 해서 쭉쭉쭉쭉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번, 1번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는 i가 결국은 로 인덱스가 되고, 여기 오는 j가 칼럼 인덱스가 돼요. 그렇죠? 여기에 캣은 칼럼 벡터고 브라는 로우 벡터라고 했는데 이건 캣이고 브라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컴포넌트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 i라는 브라가 붙었을 때 매저가 되는 거기 때문에 i가 로우의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j는 칼럼의 인덱스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들을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매트릭스를 적었으면 오퍼레이터 사이에 어떤 알제브라를 기술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오퍼레이터 두 개를 곱해서 다른 제3의 오퍼레이터를 만들어냈다. 그랬다는 거는 얘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겠다는 거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렇죠? 얘는 당연할 텐데 일단 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 곱해진 g라는 컴포넌트들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일단 i, j를 이제 브라켓을 걸게 되면 이렇게 걸릴 텐데 이 중간에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으면 되죠. 얘는 컴포넌트 릴레이션에서 갖고 와서 이런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으면 될 테니까 얘는 k의 i, x, k, k, y, j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딱 봐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죠, 그죠? 중간 인덱스들을 썸을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스테이트에다가 오퍼레이터를 걸어서 다른 스테이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거는 매트릭스고 얘는 컬럼 벡터라고 했으니까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이 될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나 한번 봅시다. 그럼 얘도 이제 measurement를 하려면 이 state에다가 뭔가 bra를 걸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i를 걸어봅시다. 그러니까 i라는 어떤 base를 가지고 전개를 한다고 할 때 그럼 이런 내적이 잘 정의가 될 것이고 이쪽에는 이렇게 적히겠죠? 그쵸? 이때 알파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 표현을 못하는 그런 cat 벡터이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한 거는 이 i라는 우리가 도입한 벡터들이에요. 베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얘를 측정을 하려면 또 아이덴티티를 넣어줘야 되겠죠? completeness를 사용해서 또 여기 이런 아이덴티티를 넣어주고 sum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딱 봐도 얘는 matrix, 얘는 column vector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도식화하면 column vector가 되고 얘도 component는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칼럼 벡터의 컴포넌트들이 J, 알파 이런 식으로 칼럼 벡터들이 적히겠죠. 그래서 캣 벡터는 칼럼 벡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퍼레이터는 매트릭스로 적고 자 그럼 이제 브라는 왜 로우 벡터이냐? 로우 벡터이냐가 아니라 왜 로우 벡터로 표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보자. 자, 마찬가지로 얘를 뒤집으면 뭐 이런 브라가 될 테고 이런 x라는 오퍼레이터를 오른쪽에서 걸어서 새로운 스테이트 브라 감마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도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cat 벡터가 필요할 텐데 그게 우리의 어떤 좋아하는 베이시스라고 쳐봐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식으로 걸리고 측정이 가능하려면 이 j라는 베이시스 또는 ij로 표시되는 이 컴플리니스를 구성하는 베이시스를 갖고 와야 되니까 베이스 캣들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제 여기다가 아이덴티티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가 아니지. 알파 앞에. 알파를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넣어서 이제 다시 쓰게 되면 알파 x 순서를 좀 바꿔 씁시다. ij가 먼저 온다고 치자고요. 알파 sorry 알파 i 다음에 i x j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이제 이걸 펼쳐놓고 생각을 해보면 마치 매트릭스 앞에 어떤 벡터가 곱해지는 꼴인데 이게 잘 말이 되려면 여기에 로우 벡터가 곱해져야 여기에 로우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해서 얘는 이건 로우 벡터가 될 것이고 이거는 이런 로우 벡터 곱하기 xij 매트릭스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브라 벡터는 로우 벡터로 표시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표시하기 나름인데 J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선 뭔가를 힐버트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그런 베이스 케이스니까 얘를 앞에 두려면 이렇게 적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붙여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J 알파 뒤집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붙여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또 우리가 잘 아는 베이스캣들을 도입을 해서 계산할 수 있나. 자, 베타 이런 어떤 임의의 스테이트들을 계산하고 싶다고 합시다. 임의의 스테이트들의 이너 프로덕트 중간에 i를 살짝 집어넣어서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어서 또 표시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뭔가 측정할 수 있는 벡터 두 개가 나왔죠. 그쵸? 자, 여기서 뭐 이거 바로 계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자, 알파하고 베타는 어떤 모르는 상태라서 측정이 필요한 상태들이에요. 알파도 측정이 필요한 상태, 그리고 베타도 측정이 필요한 상태. 그리고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는 이 i라는 베이시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슬로스턴 갈락 익스페리먼트 같은 뭔가 어떤 스테이트들을 블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갖다 놓고 i에 프로젝션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베타의 i 컴포넌트가 얼마가 있는지 계산할 수 있지만 베타 알파는 바로 못해요. 그런 가정 하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 이제 로우 벡터, 칼럼 벡터 곱하는 꼴인데 자, 얘는 칼럼 벡터가 되겠죠? i 알파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써지는 칼럼 벡터일 것이고 얘는 로우 벡터일 것이고 이것도 i를 먼저 쓴다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죠. 오케이. 그리고 저번 시간에 또 배운 것 중에 아우터 프로덕트가 있었는데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아우터 프로덕트
이런 걸로 쓴댔죠. 그렇죠? 이건 오퍼레이터니까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랑 똑같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양쪽에 이제 아이덴티티를 걸어주면 되겠죠. 매트릭스 할 때는 똑같이. 그래서 여기에 II 걸고 저기 JJ 걸면 되고 베타 알파 J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매트릭스가 되고 이게 아까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오퍼레이터를 적는 것과 정확히 똑같이 적히게 되죠. 자, 끝까지 적어보면 이게 1, 베타 뭐 1부터 n까지 간다면 그 다음에 또 알파 1이 돼야 될 텐데 1, 알파 라고 적는다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 베타 그 다음에 1, 알파 컨주게이트가 되겠고 이 오른쪽에는 아무 공간이 없네요. 1, 베타 2, 알파 컨주게이트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 I 붙이고 이게 II 해서 아이덴티티가 왔고 여기는 JJ 해서 아이덴티티가 왔는데 이것도 I로 쓰면 안 되냐? 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이 가끔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학생들이 없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이건 일반적인 어떤 아이덴티티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같이 놔버리면 그거는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만 적는 꼴이 되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카운팅을 하려면 다른 심볼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I하고 J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마치 서메이션 두 개 곱하는 꼴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다 있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험 보면 꼭 그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대충 다 했는데 이제 스페셜한 그런 특별한 경우를 하나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고른 그 베이스 캣이 어떤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캐시고 그때 오퍼레이터를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쉬운 질문인데 근데 얘를 이제 써보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아까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적으면 IJ I, A 이렇게 적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이겐캐시란 말이지. 아이겐캐시라면 얘가 어떻게 될까? A의 I가 어떤 아이겐 밸류를 주고 원래 걸로 올 테니까 I랑 J랑 J로 씁시다. I랑 J랑 바로 내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이 크레네커 델타 IJ에 비례하는 그런 꼴이 돼버리죠. 해서 얘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예요. 당연히도. 아이겐 티켓을 찾는다는 거는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하고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니까 당연히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아이겐 밸류를 다 안다 라고 하면 얘가 이제 어떤 아이겐 밸류가 될 텐데 해서 누구 보면 정리를 하면 이제 A는
크랭크 델타 때문에 J나 I 둘 중에 하나 날아갈 것이고 J가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는 바로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어떤 베이스 케이스를 도입을 하면 매트릭스도 오퍼레이터도 매트릭스 꼴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어떤 캐시나 브라에 작용을 할 때 걸릴 때 그 식을 매트릭스 꼴로 또는 벡터 꼴로 쓸 수가 있었는데 퀘스천은 그거죠. 그런 베이스 케이스를 어떻게 찾느냐. 얘를 어떻게 찾느냐? 답은 모른다예요. 정확하게는 일반적인 규칙은 없어요.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럴 때 우리는 주로 직관이란 말을 자주 이용을 하죠. By inspection. 그러나 경험적에서 오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오는 어떤 뭐 educated guess 같은 걸 할 수는 있는데 주로 보면은 eigencat을 써요. 알고 있는 eigencat. 어떤 알고 있는 eigencat을 쓰는데 물론 eigencat이니까 어떤 오퍼레이터에 eigencat이겠죠. 즉 알고 있으려면 대체로 피지컬한 미닝을 갖고 있어야 알 수가 있으니까 어떤 피지컬한 시스템의 옵저버블이 있으면 그거의 eigencat을 알고 있다고 할 때 그 eigencat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전개해 버리면 될 거예요. 물론 이때의 피지컬 옵저버블이라는 게 우리가 스팬하기를 원하는 그 힐버트 스페이스를 어디든지 갈 그 공유하는 그런 옵저버블이라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그 eigencat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브라켓 노테이션들을 이제 전개를 해서 매트릭스 벡터 꼴로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되는데 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얘를 보면 약간의 인튜이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뭐가 좋은 베이스 캐시냐. 자, 이때는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이런 상태들이에요. 모멘터 캡, 그 다음에 포지션 캡들. 얘를 위치를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떤 아이겐밸류 x, 즉 위치가 나올 거고 얘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또 모멘텀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같은 위치랑 저 먼데 있는 위치랑은 전혀 다른 그런 캐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소고날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포지션 오퍼레이터, 모멘텀 오퍼레이터들의 eigencat이고 당연히 해서 이런 포지션 캣 또는 모멘텀 캣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전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바로 있죠. wave function. 학부 때는 많이 풀었던 게 one dimensional 뭐 quantum wave problem, 그다음에 뭐 scattering problem 배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인데 그때 보면은 거의 웨이브 펑션 기반으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고 그러죠. 그죠? 그렇단 말은 우리의 퀀텀 스테이트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브라켓 노테이션을 걸어서 나오는 것
와 같이 쓰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어라고 써왔던 그런 웨이브 펑션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모멘텀 웨이브 펑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부지부식간에 이미 써왔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다른 예를 보면, 지난 시간에 처음에 이제 썼던 그 스핀 원 헵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뻔하게도 스핀 젯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다 전개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상태가 나타나질 것이고, 그리고 어떤 애토믹 래티스, 이때는 베이시스를 뭘로 잡아야 되느냐? 뭐 간단하게 싱글 오비탈이고, 이를테면 뭐 S 오비탈밖에 없다. 아니면은 S하고 P가 하나 있는데 S는 되게 에너지가 아래 있어가지고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때 인터랙션이 거의 없어서 이게 싱글 파티클로 일렉트론을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때는 그냥 아토믹 베이시스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이제 래티스 포지션이 되고요. 래티스. 이쪽 래티스 사이트하고 저쪽 래티스 사이트는 오소고날하고, 그 다음에 두 개는 독립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티클이 사이트 1번에 있다, 사이트 2번에 있다, 이런 것으로 베이스 캣을 삼아서 전개를 해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일렉트론 오비탈을 쓸 수가 있는데, 뭐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뭐 쭉쭉 나가는 이런 것들을 베이시스로 생각을 해서 전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점은 얘는 사실은 오소고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소고날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자, 지금 배운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스핀 원헵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알고 있듯이 이 지방향 스핀 오퍼레이터는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를 우리가 실험으로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런 상태가 있고 이런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그런 노테이션 써왔지만 얘를 업으로 쓰고 다운으로 쓰도록 합시다. 이때 아이겐밸류는 얘가 플러스 2분의 h바고, 얘는 아이겐밸류가 2분의 마이너스 h바이죠. 그죠? 자, 이렇게 썼으면 이 두 개의 캣들을 마치 칼럼 벡터처럼 쓸 수가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서 이제 오소고날한 칼럼 벡터 두 개를 골라서 그냥 바꿔 써보도록 하죠. 가장 간단한 칼럼 벡터가 뭐가 있을까요? 얘하고 얘를 바꿀 만한. 자, 이게 벡터가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이게 다예요.
이두 벡터로서 두 벡터로서 이 sjet라는 또는 그 스핀의 스핀 오퍼레이터의 물론 이 시스템에서 스핀 오퍼레이터의 힐버트 스페이스를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힐버트 스페이스 디멘전이 2죠. 그렇죠? 따라서 이 벡터의 크기는 칸이 두 개짜리 그런 벡터일 거예요. 오소고날 하니까 하나는 1, 빵, 하나는 빵, 1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그죠? 뭐 물론 이렇게 안 쓰고 여러분이 되게 복잡하게 오소노말 벡터를 베이시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게 제일 간단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컴플리트니스를 만족하나? 한번 봅시다. 컴플리트니스라는 거는 더하기 이게 될 텐데 이게 아이덴티티가 나온다는 게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이죠. 그죠? 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당연히 1빵빵1이 되겠죠. 얘도 그렇게 되나? 계산을 해보면 넣고 계산을 해보면 1빵빵1이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이겐밸류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퀘이션은 아이고 맨날 엘시바를 1로 넣는 습관이 돼서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SJET를 이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아이겐밸류가 이거니까 이 업다운 베이시스를 가지고 SJET 베이시스를 가지고 쓰면 당연히 1, 1 되고 이렇게 되겠죠? 위에는 다양한 컴포넌트가 2분의 h바 밑에는 마이너스 2분의 h바 이렇게 될 거고 다음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냥 S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써보자. 얘는 업다운 베이시스로 이렇게 써지게 되는데 얘를 매트릭스 컴포넌트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넣고 계산을 해보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외국에 보면 칠판이 막 올라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할수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measurement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메저먼트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메저먼트를 하려면 메저먼트라는 것 자체는 오퍼레이터를 건다는 의미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알파라는 상태가 있으면 A를 이렇게 걸어서 여기가 뭐가 나오는지 보는 거.
그죠? 어떤 상태로 콜랩스 되는지 보는 거. 물론 캣 자체는 측정이 안 되겠지만 브라를 걸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거를 보는 건데. 자, 일단 이 오퍼레이터 A를 한번 아이겐캣을 안다고 했을 때 써보도록 합시다. 아까 썼듯이 쓰면 뭐 이런 식으로 써질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아이겐캣은 캣은 I고 이제 거기에 어소시에이트 아이겐밸류가 AI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이런 측정을 할 건데 이런 측정을 하기 전에 알파 상태를 한번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한 후에 알파 상태를 표현을 해서 과연 measurement에 의해서 뭐가 달려졌는지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보도록 하죠. 측정하기 전에 알파 상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표현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I 베이시스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오퍼레이터에 걸 때 그거를 손으로 쓸 수가 있을 테니까. 자, 일반적으로 쓰면 뭐 이 I라는 베이스캣들을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코에피션트를 CI라고 해보죠.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CI는 우리가 너무 생뚱맞은 그런 표현이니까 좀 더 I랑 관련 있는 측정이 가능한 그런 양으로 바꿨으면 앞에다가 아이덴티티를 하나 걸면 그런 표현은 없겠죠. 앞에다가 이 아이덴티티를 하나 걸면 이런 표현이 될 거고 그때 바로 이 I하고 알파의 이너 프로덕트가 CI가 되는 거죠. 그죠? 해서 일반적으로는 측정하기 전에 어떤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모든 I 컴포넌트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는 우리가 이런 측정을 해봐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측정을 했다 칩시다. 측정을 했다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우리가 알듯이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로 콜랩스가 되겠죠. 그렇죠? 측정이라는 거는 A를 거는 거예요. 우리 그 전개한 베이스캣들은 전부 I의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얘가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로 가버릴 거라고요. 그렇죠? 다만 무조건 특정한 아이겐 스테이트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probability를 가지고 가겠죠. 그죠? 어떤 probability를 가지고 I로 가겠죠. 그 probability는 우리가 학부때 배웠듯이 얘랑 관계가 있는 양이고. 그죠? 그래서 시스템이 eigen state에 있지 않은 한 어떤 probability를 가지고 갈 거예요. 만약에 eigen state에 있으면 시스템이. 만약에 시스템이 eigen state에 있으면 eigen state는 eigen state니까 안 바뀌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고 이 probability라는 거는 이런 I state로 바뀔 probability는 익히 배웠듯이 이 coefficient의 absolute value square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다 합하면 뭐가 될까요? 확률을 다 합하는 거니까 당연히 1이 나야겠죠. 그렇죠? 얘는 스테이트가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는 성질. 그렇죠? 해서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캣을 알므로써
이제 측정하는 것에 probability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저 확률이라는 거를 잘못 믿겠다라고 하면 제 다음 예를 또 보도록 하죠. 이 확률. 얘가 왜 확률이 되어야 합니까? 이 A라는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를 한번 계산을 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물론 이 알파 스테이트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expectation value를 적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죠. 측정을 양쪽에서 하면 되죠. 그렇죠? 결국 어떤 스테이트 알파가 있을 때 걔를 오퍼레이터 A를 가지고 매저를 하고 그 원래 상태랑 이너 프로덕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과연 A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를 그냥 알파를 다 쓰기 귀찮으니까 A라고 쓰도록 하고 이제 아이덴티티를 사이에 집어넣어서 coupling-less relation을 사용해서 이제 다시 적게 되면 i, j, alpha, i, a, j, alpha 이런 식으로 적히겠죠? 그죠? 우리의 베이시스가 a의 아이겐캐슬을 갖다 썼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AI의 아이겐밸류 AI의 크로네커 델타 IJ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얘를 이제 다 쓰게 되면 I의 AI 이두 개를 크로네커 델타 때문에 이게 i가 되니까 i랑 같아지니까 묶어서 쓰면 이러한 양이 이 아이겐밸류하고 곱해져서 더해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a라는 오퍼레이터를 측정을 할때 이게 특정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다고 하면 그 아이겐밸류가 특정 값이 될 텐데 어떤 확률로서 그게 다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robability라는 의미가 훨씬 이쪽에서는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 expectation value라는 게 결국은 averaged measured value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expectation value라는 게 우리가 확률에서 정의를 하는 게 계속 트라이를 해가지고 답이 얼마나 나오는지 본 다음에 그걸 평균을 취하는 거죠. 해서 여기서도 똑같은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시스템을 알파라는 스테이트에 무조건 준비를 해놓고 걔를 여러 번 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i라는 1번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2번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엄청나게 많이 시행을 해가지고 그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expectation value, average value를 보면은 이게 바로 이런 표현이랑 같다는 거예요. 해서 보통 expectation value 할때 이런 average 비슷하게 쓰죠. 자, 단 하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게 있다면 이게 일반적인 expectation value의 definition은 아니에요. 얘는 pure state에만 해당을 하는 거예요. 또는 pure ensemble. 뭔 말인고 하니 시스템이 무조건 특정한 알파 상태에 처음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를 믹스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보통은 믹스드 스테이트 있죠. 그렇죠? 얘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해요. 얘는 시스템이 클로즈드 있을 때. 클로즈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또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외부하고 완전히 시스템이랑 시스템이 동떨어져서 얘가 한번 세팅이 되면은 외부에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인터널 다이나믹스에 의해서 뭔가 타임 이볼루션을 할 수는 있지만 외부에서 바꿔줄 수는 없다는 거고, 믹스 스테이트는 가장 흔한 예가 떨머 스테이트인데, 쉽게 말해서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있다는 거는 어떤 온도가 잘 정의된 thermal reservoir를 시스템에 붙여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열 출입을 해서 시스템의 스테이트들을 계속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하나의 상태로서 시스템이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시스템의 여러 개의 스테이트로서 같이 정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믹스드 스테이트라고 하고,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density matrix예요. 또는 density operator. 이때는 density operator로서 모든 것을 다 정의를 하게 되고, pure ensemble 또는 pure state의 경우에서도 density operator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적을 수가 있어요. pure state일 때 density operator는 이런 식으로 적혀요. 이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density operator고, 우리는 알파로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density operator를 어떤 pure state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측정을 해보면 되는데,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A라는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trace over A를 density matrix 오퍼레이터 곱하기 측정하고자 하는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똑같이 이런 표현을 만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건 나중에 우리가 챕터 3인가 어딘가를 볼때또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약간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나중을 위해서 이제 스핀 2분의 1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 SG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겐 캐스로 모든 오퍼레이터들을 또는 스테이트들을 다시 한번 써보는 거죠. 뭘 해보고자 하냐면, 이제 SX에도 아이겐 밸류가 있을 것이고 아이겐 캣들이 있겠죠. 걔네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고, Y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과연 이 베이시스로 어떻게 써질 수가 있나? 그 다음에 뭐 다른 오퍼레이터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S제곱 오퍼레이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저 S제트 오비탈의 스핀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캣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써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글좀 지우고요.
첫 번째로 그러면 이 x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벡터들 또는 아이겐캣들을 sz 오퍼레이터의 아이겐캣들로 어떻게 쓸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스톤 갈라기 엑스페리먼트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자고요.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없나? 대강 그려보면 이래요. 오븐이 있고 여기서 뭔가 전자들이 슉 튀어나오겠죠. 그게 처음에 Z방향 폴라라이저를 만나가지고 스톤 갈라기 엑스페리먼트 장비를 만나가지고 SZ, 마이너스 상태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다운스핀 다운이라고 적죠. 이 다운스핀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업스핀만 통과를 시킨다고 합시다. 그런 다음 다시 X방향 폴라라이저를 만나는 거예요. 시퀀셜하게. 자, 여기서 X방향으로 또 자기장을 걸고 스턴카락 그 장비를 한번 넣어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업스핀하고 스핀 X방향의 스테이트들은 오소고날하지 않고 다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얘가 기술이 돼요. 따라서 두 개의 상태가 다 튀어나오게 되는데 물론 확률을 가지고 나오겠죠. 두 개의 스테이트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는데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확률이 2분의 1이고 이게 확률이 2분의 1이더라 라는 거를 이제 관측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 상태에서 이 SX 오퍼레이터의 아이겐캣들을 얘네들로 한번 써보자는 거죠. 자, 확률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네들 이 one over square root라는 거를 알고 있죠. 얘를 제곱하면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다운스핀을 블럭하지 않고 다운스핀을 보내버리고 업스핀을 없애버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때 좀 공간이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저로 가서 적죠. 자. 힐버트 스페이스 디멘전이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 분명히 이 아이겐 캣을 이 업스틸, 업스핀, 다운스핀 이 G방향의 아이겐 캣들로서 적는다고 할 때 분명히 두 개가 다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이걸로써 이거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써 포함이 될, 표현이 될 텐데 내적을 했을 때 확률이 이제 1 over square root 확률이 2분의 1이고 이 값이 절대값이 1 over square root 2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코에피션트의 절대값이 1 over square root 2겠죠. 그죠? 그게 실험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1 over square root 2를 써봅시다. 사실은 그냥 1 over square root 2냐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1 오브 스퀘어 루트 2를 써도 절대값은 그냥 1 오브 스퀘어 루트 2고, 그 다음에 어떤 임의의 페이즈 팩터가 붙어도 절대값이니까 날아가 버릴 거라고요. 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페이즈 팩터, 일반적으로 페이즈 팩터가 붙을 수 있는데, 두개다 이제 페이즈 팩터로 붙었을 때 어떤 임의의 페이즈를 돌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는 그냥 실수로 고정을 하자고, 이렇게 양의 값으로 1 오브 스퀘어 루트 2로 고정을 하고, 페이즈 팩터에는 두 번째 거에만 붙여줍시다. 델타 1이라는 페이즈를 써서 붙였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스테이트, x 방향의 마이너스 스테이트도 비슷하게 표현을 할수 있을 텐데, 하나를 스퀘어 루트 2로 붙이고 다른 하나를 또 스퀘어 루트 2로 붙이고 어떤 페이스 팩터를 쓸 수가 있을 텐데, 얘는 이렇게 쓸 거예요. 왜 그러냐? 조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 오소고날리티를 만족을 하려면 두 개를 내적해서 0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위에 거를 이렇게 썼을 때 밑에 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써줘야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아이겐캣들의 표현은 오소고날하고 또 노말라지가 돼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SX 오퍼레이터를 그럼 한번 써봅시다. 이건 쉽죠? 왜냐? 우리가 이 아이겐캣들을 이미 다 썼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가 얼마? 2분의 h바.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가 2분의 마이너스 h바일 거라고요. 그럼 SX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나? 이 오퍼레이터를 아이겐캣을 가지고, 얘가 아이겐캣들이죠? 아이겐캣들을 가지고 전개를 할 때, 아이겐밸류, 그 다음에 아이겐캣들, 플러스 얘랑 마이너스 2분의 바, h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자, 저렇게 썼더니만 이제 SG 베이시스 업다운으로 다시 쓰면 이렇게 바뀌어서 써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이 스핀 Z 베이시스로 스핀 X를 표현을 하면 다이아고날이 이제 되지 않아요. 이 2D 타원. 다운. 날아갈 거 날아가고 합할 거 합하면 저렇게 써져서 이제는 다이아고날이 아니에요. 얘는 다이아고날이죠. 그죠? 스핀 X 자기 자신의 아이겐캣으로 썼을 때는 당연히 다이아고날인데, 이제 다른 스핀의 아이겐캣들로 썼더니 다이아고날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SY도 마찬가지로 써볼 수가 있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 실험을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게 자명하기 때문에. 왜냐면 왜 자명하냐? 스핀 1F에서 X 방향, Y 방향, Z 방향은 그냥 돌려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이겐밸류가 바뀔 리는 없을 거라고. 확률이 바뀔 리도 없고. 얘도 똑같이 해보면 정확하게 같게 써줄 텐데, 다만 이 arbitrary phase factor는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될 거라고. 해서 이제 SY를 표현을 할 때랑 X를 표현할 때랑 이 페이스 팩터, 아비터리 페이스 팩터 말고는 다를 게 없어요. 오퍼레이터도 똑같이 쓰면
이제 업다운 베이시스로 로프 다이어널 컴포넌트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알파 2, 업, 다운, 업, 다운, 알파 2, 다운, 업.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일단 지금 지우고 자 이제 모르는 게 이 델타 1, 델타 2라는 어떤 아비터리 페이스 팩터를 모르죠. 사실 저걸 모르고서는 이 표현을 잘 썼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아비터리 페이스 팩터를 한번 결정을 해 봅시다. 얘를 결정을 해보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다른 하나를 이를테면 SX를 SY 베이시스로 다시 써본다든지 아니면 SY를 SX 베이시스로 다시 써본다든지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보면은 뭔가 힌트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실험을 해도 이 스톤 갈락 엑스페리먼트는 무조건 SZ를 쐈는데 SX를 쏴도 답은 2분의 1, 2분의 1 확률로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톤 갈락 엑스페리먼트, 아까 시퀀스 스톤 갈락 엑스페리먼트를 약간 돌려서 이제 X나 Y가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Y를 그 다른 하나를 측정을 해보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전부 다 아이겐밸류는 2개고 아이겐스테이트는 2개고 각각은 확률을 2분의 1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하나 얘를 하나 다 스퀘어루트 1 오버 2가 나와야 될 거라고.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델타 1, 델타 2를 결정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이 똑같은 이퀘이션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 이퀘이션을 얻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든 게 스퀘어루트 2가 돼야 이게 나올 거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돼야 될 거라고. 그렇다면 요 값이 2분의 파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2n 파이를 n 파이를 더한 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전히 어떤 아비토리한 부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델타 1을 결정을 하면 델타 2는 조금 더 좁은 레인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하나를 골라봅시다. 자, 일단 그 conventionally SX 오퍼레이터는 전부 리얼 밸류로 만들어요. 그렇다면 얘를 한번 골라보죠. 그러면 SX의 표현들은 전부 다 리얼 밸류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꼭 0을 써야 된다기보다는 SX를 리얼로 만들기 위해서 골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계산이 편하니까 결국 리얼 밸류를 다루는 게 계산이 편하죠. 그리고 어딘가에는 축을 시작 축을 잡아야 될 텐데 그거를 하필이면 여기 잡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얼 밸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꼭 0으로 안 잡아도 되지만 conventionally SX를 리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파이를 써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써도 되는데요. 여기서 하필이면 2분의 파이를 골라요. 이거 고르는 이유는 이제 챕터 3에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될 텐데 얘도 컨벤션이에요.
우리의 코디네이트를 right-handed 코디네이트로 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이 돌때 우리가 각이 도는 방향을 설정을 할 텐데 그게 right-handed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는 이건 코디네이트 잡는 거에 컨벤션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런 그 코디네이트를 로테이션을 코디네이트를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값들이 다 맞게 돼요. 그래서 하필이면 2분의 파이를 골라보자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다시 쓰면 이제 셀 수가 있어요. 다소 임의성으로 임의로 고른 부분이 아직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골랐다고 한다면 이제 x의 x-spin 오퍼레이터의 아이겐캐트를 이제 업다운 베이시스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y를 또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건대 얘의 아이겐캐트이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SX 오퍼레이터는 이제 어떻게 쓰는가? 2분의 h바에다가 up, down, 이렇게 써서 이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업은 1빵, 다운은 0일. 이렇게 해서 써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요. 이번에 이제 바 붙었고 SY도 써보게 되면 이런 매트릭스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해서 약간의 임의성을 넣어서 그냥 고를 수 있는 값 중에 몇 개를 골라가지고 잘 골라서 베이시스를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시스를 잘 골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si, sj 빼기 sj, si라는 거죠. 커뮤테이터. 커뮤테이터는 이 이제 심볼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쓴 릴레이션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0이 되면 커뮤트 한다고 하고 0이 안 되면 커뮤트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얘는 뭐가 되느냐? 봤더니 i도 아니고 j도 아닌 j3에 게 돼요. 즉 이게 x고 y면 여기 나와야 되는 건 sz가 되거든요. 얘를 시스테매틱하게 쓰면 이런 식이 돼요. 레그시비타 심볼을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k는 시비타. 그죠? 얘가 가질 수 있는 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0이 되는데 플러스 1이 되는 경우는 이를테면 x, y, z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i, j, k가 x, y, z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 퍼뮤트하는 거를 자리 바꿈을 짝수번 했을 때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얘는 홀수번 했을 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홀수번 하면 CYX 이런 형태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루피팅 인덱스가 있으면 이렇게 되죠. XXZ 이런 거 이를테면 이제 레비시비타의 의미고요. 해서 이 커뮤테이터가 0이 안 되고 이런 식이 돼요.
0이 안 되고 뭐 다른 하나의 스핀 오퍼레이터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엔타이 커뮤테이터인데 이 엔타이 커뮤테이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i j 더하기 j i. 얘를 계산을 하면 i 하고 j가 다른 경우에는 0이 되고 같은 경우에만 어떤 값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는 관계들이 나오게 되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 학부 때 배운 uncertainty principle이 기억이 난다면, relation이 기억이 난다면 이게 commute 하지 않으면 이 두 개의 양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걸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commutator, anti-commutator를 썼고요. 마지막으로 이 S제곱 오퍼레이터를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종이가 이렇게 되죠. 얘는 이제 앞서 구한 matrix representation을 넣어서 다 계산을 해보면 이게 4분의 3H 바 제곱 아이덴티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S제곱은 뭔가와 커뮤트하게 되는데 SX, SYZ 세 개의 오퍼레이터하고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커뮤테이터를 걸어보면 다 0이 돼요. 얘는 되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래서 퀀텀 스테이트들을 표현을 할 때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이 S제곱의 오퍼레이터하고 S제곱의 아이겐캣하고 SI의 아이겐캣하고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런 걸 Simultaneous Eigencat이라고 하고 다음 챕터에 배울 거예요. 챕터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은 여기서 spin1f예요. 얘는 spin1f일 때만 맞아요. 근데 얘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맞아요. 쟤는 잘못 적었네. 그래서 spin1f에 대해서 다 기술을 했지만 이 관계는 상당히 특별한 관계다 하는 거. 자, 이제 spin1f 시스템을 좀 리뷰를 했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matrix representation을 어떻게 이제 써서 basis들을 변환을 하는지 약간의 example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ommutation relation을 봤을 때 이게 0이 안 되는 예와 0이 되는 예를 처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각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0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일단 0이 되는 경우를 commuting operator 또는 이 compatible operator라고 observable라고 또는 commuting. 자, 뜻은 어떤 오퍼레이터 두 개가 있을 때 이게
커뮤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얘를 하거나 B, A 이걸 하거나 똑같다는 거죠. 어떤 의미의 캣에 대해서 저렇게 순서를 바꿔서 걸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죠. 일반적인 매트릭스는 이 순서를 바꿨을 때 다른 결과를 주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나 그걸 봅시다. 일단 뭔가 잘 알려진 사실 하나를 써보도록 하죠. 일단 이 두 오퍼레이터가 커뮤트할 때 그리고 A의 아이겐밸류를 보면 얘가 non-commuting, non-degenerate 있다. 이렇다고 합시다. 어떤 A, B 두 오퍼레이터가 있고 걔네들은 커뮤트하고 그 다음에 A라는 거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봤더니 이게 디제네레이트 하지가 않고 넌지니어 하더라. 그때 이제 어떤 아이겐캣들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B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한번 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놀랍게도 얘가 이 두 개가 똑같을 때만 0이 안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B는 이 A의 아이겐 캐슬과 스페이스에서는 다이아고날이죠.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은 B는 그냥 커뮤트할 뿐이지 B를 다이아고날라이즈 한 거는 아니었어요. A를 다이아고날라이즈 하는 캣을 가지고 B의 표현을 봤더니 역시 이것도 다이아고날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적죠. 자,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AB 빼기 BA가 되죠. 그죠? 얘는 A의 아이겐캐트링이니까 A에 갖다 붙은 쪽에서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로 변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갖다 붙고, 그죠? 그러면 A2'이 여기 튀어나오고 얘는 여기 갖다 붙어서 A의 1'이 이쪽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적으면 될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커뮤트하니까 0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팩터나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A2'이랑 A'이랑 같지 않는 한 요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0이라는 거죠. 그죠? 즉, off diagonal component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말로 쓰면, 이제, 말로 쓰게 되면
이 A라는 오퍼레이터를 다이아고날라이즈를 하는 아이겐캐스트를 여러분이 찾게 된다면 이게 B도 다이아고날라이즈를 한다는 거. 단 A하고 B가 커뮤터할 때. 그렇죠? 그 말 뜻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면 A하고 B가 커뮤터한다면 여러분이 무조건 두 개를 동시에 다이아고날라이즈하는 아이겐캣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simultaneou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놀랍게도 이 사실 자체는 디제너러스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디제너러스가 있을 때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져요. 디제너러스가 있던지 없던지 이 스펙트럼에 A하고 B가 커뮤터하기만 하면 두 개를 동시에 기술하는 그런 아이겐캣들을 무조건 찾을 수가 있다는 해서 이제 커뮤팅하는 두 개의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이퀘이션을 다시 써보게 되면 그 아이겐캣을 표현을 할 때 물론 전부 다 우리의 가정은 A하고 B하고 커뮤팅 하는 거예요. A 이거 자, 이제 이게 왜 이래? 이 A라는 오퍼레이터 또는 B라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캣을 표현을 할 때 이제 똑같은 아이겐캣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개 다 표현을 해야 되니까 각각의 아이겐밸류가 A, B라고 할 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아이겐밸류 A. 아이겐밸류는 물론 달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까? 이 두 식 자체만 놓고 보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A, 이게 넌지 디제너럴트 할 때 A 다이아고날라이즈 하는데 B가 뭔 상관이며 B 다이아고날라이즈 하는데 A가 무슨 상관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죠? 다만 A가 일단 결정이 되면 B까지 같이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기억은 해야 돼요.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이 디제너러스가 있을 때입니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디제너러스가 있을 때입니다. 예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학부 때 배웠던 L제곱 오퍼레이터가 있고 이 스핀 오퍼레이터와 마찬가지로 LG 오퍼레이터하고 L 제곱 오퍼레이터는 커뮤터해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친구의 아이겐밸류는 뭐죠? H바 square L이라는 퀀텀 넘버를 갖고 이런 아이겐밸류를 갖고요. LC는 이 퀀텀 넘버가 L일 때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이 2L 플러스 1의 디제너러스를 갖죠. 그래서 이 퀀텀 스테이트가 그래서 퀀텀 스테이트를 어떻게 적죠? 우리가 뭐 이런 콜렉티브 인덱스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두 개의 퀀텀 넘버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거죠.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랑 그러니까 디제너시가 없을 때 있을 때로 본다면 얘가 더 좋은 거는 이 L하고 M을 정확히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의 그 앵글러 오비탈을 주는 퀀텀 스테이트를 굉장히 정밀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L만 갖고는 이게 디제너시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써지게 되지만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의미를 알기가 어려운데 이게 어떤 오퍼레이터하고 커뮤트하는지 알게 됨으로써 그 디제너시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걸 확장을 해나가면 어떤 시스템에서 이 커뮤팅하는 모든 오퍼레이터를 찾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얘를 maximal commuting observable, maximum set of commuting observable라고 책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해밀토니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해밀토니안하고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를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오퍼레이터를 봤더니 이 오퍼레이터는 다이고널라이즈하는 게 굉장히 쉽고 아이겐캐시 어떤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이머테니어스 아이겐캐시 돼야 되니까 이 해밀토니안도 해밀토니안의 퀀텀 스테이트도 A의 아이겐캐시로 기술이 돼야겠죠. 그런데 여전히 디제너시가 있어요. 다른 오퍼레이터를 봤더니 이거랑도 커뮤트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끝없이 물론 A하고 B도 따져봐야지. 이런 식으로 모든 커뮤팅하는 모든 오퍼레이터를 찾는다면 이 해밀토니안이 가지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퀀텀 시스템이 가지는 퀀텀 스테이트를 정확히 디파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오퍼레이터는 이런 피지컬한 오퍼레이터뿐만 아니라 변환하는 시메트리 오퍼레이터까지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커뮤팅하는 모든 옵저버브들을 찾았고 이제 그걸로 퀀텀 스테이트를 표현을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퀀텀 넘버들이 다 들어가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맨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하면 학부 때 배웠던 그 하이드로젠 아톰을 다시 한번 애텀을 다시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고 그때 왜 퀀텀 스테이트들 L하고 M의 퀀텀 넘버로 적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해밀토니안을 적으면 그 해밀토니안의 L 제곱도 나오고 얘도 나와요. 그래서 따져 보면은 해밀토니안이랑 얘랑 커뮤트하고 해밀토니안이랑 얘랑 커뮤트하고 이게 서로 커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하이드로젠 아톰의 퀀텀 스테이트들을 이런 뮤추얼 또는 사이머테니어스 아이겐캐스로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들을 시스템에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